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술가의 가방의 브랜든 최입니다. 오늘은 바로 국립발레단에 계신 김나연 씨 모셨습니다. 서울 국제 무용 콩쿠르에서 2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콩쿠르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남자 무용수들이 군대 면제도 받고. 군대 면제 받는 정도면, 여러분, 군 면제 정도면 엄청 큰 콩쿠르입니다. 군 면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되게 혹독한 훈련과 자기관리가 필수인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아프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상 없게 방지하는 거랑 연습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연습 후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든지 치료? 이런 거 마사지? 마사지 너무 좋아해요. 격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사지 많이 받고 침도 많이 받고. 아, 침도 맞으시고. 아, 너무 고된 직업인 것 같아요. 김나연에게 예술감독 강수진이란? 제가 어렸을 때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셨는데 어두운 막 연습실, 불 꺼진 연습실에서 막 빠졌고 막 연습하시는 막 그런 장면을 봤어요. 이제 많이 울었죠. 왜냐면 그냥 진짜 그 노력 얼마나 힘든 아니까. 건지 아니까 정말 대단하고 힘을 많이 받아서 진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봤던 그 장면을 막 연습실에서 6학년 때 막 그 선화 예술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막 따라했던 기억이 있는데 원장님 사랑합니다. 보고 있으신가요? 진짜 지금 몇 년째 매일매일 보고 있는 저희 단장님이지만 네. 그런 분한테 이제 직접 트레이닝도 받고 단장님 너무 영광이죠. 열심히 해야죠. 좋네요. 성덕입니다. 성덕.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레리나 김나연 씨의 가방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 둘, 셋. 와우. 네. 네. 우와. 세상에.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세상에 네. 이런 일이. 네. 그럼요. 이게 바로 연습 가실 때 들고 다니시는 네. 가방이죠? 네. 출퇴근할 때. 야, 근데 되게 그냥 일반 가방 같네요. 아, 뭐 연습 가는데 뭐. 그럼요. 이거 뭐 이 안에 비싼 저는 물건이. 이게 좋아요. 사람이 명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녹지 네. 시간이에요. 명언이 나왔습니다, 그럼요. 지금. 아, 그거는. 울트라 코랄 칼마진 그.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한해 지나치고 아침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독일에서 사왔는데 이제 막 근육에 바르는 그런 웜업 크림 같은 그런 이렇게 약간 근데 이건 뜨겁게 웜업 크림이고 해주는... 네, 쿨다운 크림도 있어요. 스포츠 그래요? 하늘색 오. 야, 계속 약이 나옵니다. 에드빌 근육 에드빌 근육 마음이 아프네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약이 보통 이렇게 뭐 혈압 아니면 좀 예, 이렇게 그런 건데 이거는 진짜 발레리나로서 생존품들인 것 같아요. 이건 필통인 것 네. 같은데? 이제 리허설 하면 이제 그쵸. 노트를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런 게 많을 때는 다 까먹어가지고 다음 리허설 시간에 못하면 내가 뭔가 연습을 안 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리멘드를 해도 까먹지. 까먹어. 그러니까 네. 적으면 나이가 10개 중에 왜 자꾸 나이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혼나기 싫어서 네. 간단해요. 그 제가 안무 KMB 무브먼트 안무자 육성 프로젝트라는 거의 강수진 단장님께서 단장님으로 오시면서 네. 만드신 그런 프로젝트예요. 다 총괄하신 거예요? 도전, 네 도전하게 되어가지고 좀 아이디어 같은 거 생각하거나 이럴 때 좀 노트도 하고. 네, 와 이건 뭔지 궁금해요. 네, 명품. 바디 미스트요. 아, 바디에 뿌리는 건가요? 네, 이제 파트너링 하거나 할 때. 아, 파트너링이 뭐냐면 이거 이제 발레리노가 들어주고 막 이런 거죠? 발레리나들은 바디 미스트를 뿌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파트너링을 하다 보면 썸 이런 건 없나요? 발레단데 커플들도 있어요. 부부도 있고. 네, 이거는 아이크림인가요? 사우나를 잘 가가지고 항상 좀 챙겨다녀요. 마사지, 사우나, 네. 페이스 오일. 페이스 오일. 크림. 네, 또 크림. 립밤. 우와, 무슨 립밤이 이만해요? 이건 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뭐죠? 이거는 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리허설하다 넘어졌는데 경미한 뇌진탕이 와가지고 미끄러지면서 동작하다가 여기로 손을 못 짚고 그냥 콩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통이 좀 심해요. 저는 3, 4년 주기로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음악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진짜. 이거는 목감기약 같은 거. 그리고 이건 소화제. 소화제.
이 다이어리 같은 거부터 한번 볼게요. 네, 백지예요. 아니에요. 그거 뒤에부터 배워서 그래요. 그 아까 말한 대로 이번에 열리는 제 5회 KMB 무브먼트 시리즈 안무가로서 너무 창피하다. 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런 동작들이 써 있는 거. 손 잡고 등교체 일어나고 돌려주면 걷고 막 이런 게 써 있네요. 네. 이건 책인데요. 아몬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 책을 샀는데 읽는 와중에 이제 제가 안무를 하게 됐고 제가 약간 해보려고 했던 내용이랑 약간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작품 제목도 아몬드라고 하게 되었는데 7월 말에 여러분 우리 김나연 씨가 기획한 공연 아몬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건 또 뭐죠? 아, 제가 별명이 도라에몽 도라에몽 이것도 약 같아요. 아 이거 사탕 사탕이에요? 저 하나 먹어도 될까요? 뭐 저 하나씩 먹을까요? 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최애 르라보라는 향수 브랜드의 향인데 오 되게 묘한 향이 나네요. 아 빼놓을 수 없죠. 네. 여자분들 이것도 립밤인가요? 아 아니요 혹시... 페브리즈 같은 거 근데 되게 예쁘죠. 이거 제 친구가 네 만드셨어요? 네 이거 진짜로? 런칭한 브랜드예요. 뽀요 언니라고 건우야 대박나라. 그리고 이거 시계 아니에요? 아 멋진데 안 차고 다니시나? 리허설하고 여기 넣어놨어요. 카라멜이에요 이건? 이거 하나 드실래요? 이거 맛있어요. 그럴게요. 네, 맛있어요 이거. 우와 이건 뭐지?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케어링이라고 케어링? 이걸로 막 마사지 이렇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마사지 그러니까 벽에 놓고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해요. 좋다. 아니 제가 종아리가 많이 붓고 하는 편인데 이렇게 껴놓으면 지금 부어도 안 들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지압이 되면서 시원해요. 대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도 진짜 아파요. 이렇게 하고 걸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뭐야 이거 진짜 아파. 근데 진짜 이게 다리 붓기 완화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 계속 이러면서 얘기를 이게 시원하니까 너무 웃겨. 네, 계속 이러고 가죠. 네. 우와 릴리즈 볼 네. 네, 마사지 볼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아리 이렇게 바닥에 놓고 여기 종아리 올려서 이렇게 마사지 하기도 하고 목, 엉덩이, 허리, 발바닥 이렇게 놓고 계속 돌리면서 네. 그리고 와, 드디어! 와! 따라라라라라 여러분, 드디어 발레리나구나 하는 토슈즈 나왔는데요. 블락이라는 브랜드의 토슈즈고요. 네. 저희는 토슈즈가 지급이 됩니다,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브랜드의 토슈즈를 저거 지급을 해주시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바느질 돼 있는 거는 각자 다 알아서 꼬매요. 저는 진짜 토슈즈 처음 봤거든요. 네. 그리고요 여기가 엄청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앞이 딱 이렇게 끊겨 있어요. 약간 여기가 편편해야 딱 서지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꼬매요 여자 무용수들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해요? 이 밴드는? 이거는 발목을 좀 잡아주기도 하고 얘네가 없으면 토슈즈가 벗겨져서 이제 고무줄을 막 달고 그럼 신을 때 이렇게 신는 거죠?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리본 발레리나 그 리본 모양이 이렇게 딴가 이게 토슈즈를 그냥 신으면 너무 아파요. 네. 여기 뼈 네, 안 아프게랑 여기는 이제 자꾸 이렇게 쏠리니까 여기 안에 좀 받쳐주는 역할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토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는 거. 이건 뭐죠? 핸드크림.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건 뭐죠? 시신? 아니에요 에어팟. 왜냐면 오랄비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에어팟 케이스인데 음악도 자주 들으세요? 전 음악을 사랑합니다. 정말요? 네. 근데 이제 국립발레단에 계시면 항상 음악과 함께 하잖아요?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MR 공연이랑 오케스트라 공연은 너무 차이가 틀리고 그럼요. 진짜 그냥 음악만 들어도 그냥 막 녹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좋은 음악이 나올 때는 또 막 그 감정도 맞아요. 더 막 나오고 아무튼 저도 나중에 이렇게 막 무용 발레 하시는 분들이랑 꼭 공연 진짜 꼭 하고 싶어요. 네, 오늘 발레나 김나연 씨랑 함께 했는데요. 아마 예술가의 가방 역대급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김나연 씨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편하게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수다 떨다 갑니다. 지금까지 발레나 김나연 씨였고요. 예술가의 가방!